집중, 너 집중. 그 밑에 이제 D하고 I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있으신 분들 위에 스피드 엄청 빠르신 분들, 외향적인 분들 에너지 밖으로 쏟는 사람 얘기했어요. 지금 D하고 I는 쏟아야 밖으로 막 인기도 받고 싶고 막 결과도 막 좋아야 되고 막 이래요. 자, 지금 설명할 이제 SC 내향. 내향.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꼭 필요합니다. 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스타일인지 지금 파악해 드릴게요. 넘어졌을 때 여러분은 1번. 여기 여자친구 보세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아, 아니, 아니야, 나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니야, 먼저 봐.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2번. 덤블링에 넘어졌는데. 자, 여러분들. 1번, 2번. 1번, 2번.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넘어가시나요? 자, 1번, 2번.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넘어가십니까? 오, 진짜요? 오, 이렇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김종인 날개님. 덤블링을 하는 분들 만났어, 덤블링. 신경 안 써. 자, 에너지를 본다면, 저는 1번, 약간 1번인 것 같아. 1번, 1번이야, 1번. 자, 여러분 보기에 1번, 진짜 아파. 피가 줄줄 나. 저도 그런 기억이 나네, 지금. 이거 할때 승무원이랑 같이 이거 디스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승무원분들은 대부분 서비스업이잖아요. 남들에게 되게 사랑을 받아야지 그 점수가 좋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몸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넘어진 적이 있었대요, 자기가. 도로에서 이렇게 그 비행 끝나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쳐다보니까 자기가, 와, 전혀 안 아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 보지 마세요. 이랬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피가 줄줄줄 나더래. 피가 완전히 바닥까지. 엄청 깨진 거예요. 자, 여러분, 1번. 1번은요, SC의 그런 안에 에너지를 담고 있는 스타일의 얘기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와, 사람 좋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사람 좋다. 근데 여러분, 1번. 건강해 보여야 한 겁니다. 내가 그래, 내가. 사실 내가. 여러분, 1번인 경우 여기 많이 있거든요. 소심 스타일 여기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표 보면 다 나와요. 네. 아니면, 자기는 원래 2번인데, 자기가 절제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1번일 수도 있어요. 1번은요, 내향인데, 내향이, 이게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명확하게 아세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에너지를, 나의 어떤 정체성과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낮아. 타인의 눈에 의한 게 나야.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 남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 내면이 약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어떻게 돼? 민감해. 민감해. 우리 아마, 저기, 우리 아까 송민지 날개님은 남들이, 어떠세요? 한번 써보세요. 되게 궁금해요. 남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뭐, 신경은 써주는 척 하지만 우리 송민지 날개님은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신경 쓰세요? 어떠세요? 한번 써보세요. 송민지 날개님. 되게 궁금합니다. 안 쓴다잖아요, 여러분. 안 쓴대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소심쟁이 분들 있죠? 지금 남들 신경 엄청 쓰시는 분들 있죠?